찐이에요, 찐이. 근데 오늘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정당색을 표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키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예요. 키키? 아! 오늘은 제가 손을 그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 선거 날이니까. 하지마! 키키? 키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 날입니다. 투표 가기 전에 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달리고 10분 달리고 또 10분은 홈트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이런 걸 좀 하면서 코어 근육이랑 지구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가 한 개도 없어요. 이제 투표를 하러 갑니다. 아, 진짜 예쁘다. 저는 투표를 다 했는데 당이 37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고고 키키당, 키키당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이거를 한 줄로 한 줄인 척 만들 거예요. 짠, 오빠 거야 이거. 엄청 많이 먹고 있어. 미치겠다 진짜. 이거 배랑 오렌지 갈은 주스인데 같이 먹을 겁니다. 아! 여러분 저 씻고 왔어요. 씻고 또 아까 너무 제 얼굴이 초래해가지고 화장도 하고 이것도 입었어요. 이왕 브이로그를 한번 켜겠다고 한 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제가 기다렸던 것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라서 이거는 구글 미니 홈인데 홈 미니 구글 이것도 헤이 구글이라고 하네? 저는 헤이 카카오가 있거든요? 근데 헤이 카카오! 오늘 기분 어때?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행복해요. 헤이 카카오! 너 오늘 누구 뽑았어? 헐, 그런 말 말아요. 오. 과연 헤이 구글은 어떨지 모르겠어. 여기서 오! 오! 되게 조그맣다 얘는. 어머어머머. 근데 아마 구글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는 기술이 개발이 더 빠르니까 뭔가 좀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전선까지 이렇게. 오 귀여워. 이거 봐. 아 이거 얘는 좀 좋다. 되게 그 뭐랄까 애플 폰 같은 느낌의 전선이에요. 그 삼성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약간 충전 좀 하고 제가 불러볼게요 얘를. 오. 구글 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헤이 구글. 구글 홈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구글 홈 앱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사실 제가 받자마자 한번 입어보긴 했어요. 예, 아, 위에는 이거 뭐냐면 Another A라는 요즘 트렌디한 브랜드인데 제가 한번 요것을 받아봤습니다. 로렌이 트레이닝복이에요. 제 이번 올해 키키TV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 컬러? 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노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찰떡일 것 같으니 한번 입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도 추리닝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근데 추리닝을 되게 좋아해서 좀 힙한 추리닝 있으면 아주 눈이 회닥회닥 돌아갑니다.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엽다. 엄청 귀엽다. 요 뒤에 이렇게 뭔가 힙하게 돼 있어. 야. 바지는 한번 떠볼게요. 처음 뜯는 거예요. 이걸 입어볼게요. 어? 어? 저의 평가는 이거 약간 찐입이에요. 찐입. 그러니까 대충 내가 힙한 거를 흉내내고 싶어 샀던 게 요즘까지 트레이닝복이었다면 이건 약간 찐입이다. 왜냐면 위에까지는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래 힙이 장난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TS. 대충. 이거 약간 좀 신난다. 잠깐, 제가 이거는 신발을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팬츠가 심상치 않아요. 일반 베기 팬츠, 조거 팬츠 이런 느낌보다 한 단계 나아가 있어요. 약간 항아리 팬츠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겁나 힙하네. 약간 좀 이렇게.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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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입으면 자꾸 요요 이런 게 현상이 나와요. 요요 현상. Yo. Yo. 아, 아하, 아하. 아, yo. 아, yo. 아하, 아하, 아하. 보면은 약간 이렇게 검은색 띠 하나 있죠? 남편 거. 이런 거 하나 입고 이렇게 딱 내린 다음에 이렇게 있는 스타일. 그러면 완전 진짜 그냥 힙하지. 뭐 어쩌라고. 어? 이리가 나를 알아? 약간 이런 느낌. 어?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입었다 하면은 진짜 힙이네. Yeah, why not? Yeah, let's hang out together. Yo, man. 다시 또 돌아온 요요 현상.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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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아, 재밌어. 그 다음에 이 송민호님이 좋아하신다는 이 뭐랄까? 센트룩.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후줄근하니까 살짝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내리세요. 이렇게 약간 이 정도 레이어. 이건 느낌 있네. 약간 이 느낌. 괜찮지 않아? 약간 나 진짜 힙하네. 네. 자, 이거 조금 갔다가. 뭐야? 뭐 문제 있어? 여기다가 약간 까만 색깔 이렇게만 입고 이것만 써도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노란 색깔 또 이런 거 딱 쓰면은 약간 좀 의도한 듯 안 한 듯 이 노란 색깔 딱 갈 수도 있고 약간 힙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 힙 대결 한번 하자. 이렇게 약간 좀 힙한 거를 딱 찾았을 때 물론 옷이 다가 아닌데 새로운 저의 뭔가 나 이런 삶을 살았어도 잘 살겠다 하는 어떤 자신감? 이런 모자 하나 딱 있잖아. 이거 이 옷을 하나 완성하려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무지도 참 괜찮지만 이게 워낙에 깔끔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찢어졌죠? 그러니까 찢는 거야 우리가. 그 이런 느낌으로 내 인생을 찢겠다. 이 세상을 찢겠다. 이렇게. 근데 오늘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선거날 이런 옷 입으면은 약간 내가 정당색을 표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가 어떤 정장 뽑았는지 모르게 하고 싶다. 뭐가 뭐였냐? 어?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이제 진짜 완성, 패션 완성 아니야? 어, 공평하잖아. 성전날에 언박싱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예.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장갑 끼고 다니면서 내가 정말 어떤 정당이든 뽑을지 모르게 이렇게 딱 다니면 정말 그냥 힙하죠. 힙하면서도 공정한, 그러니까 PC룩이죠. PC룩 이런 거 갖춰서 해야 되는데, 아 참고로 다시 back to the normal. We need normal.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산 책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칼 비트 교육법. 이거는 이제 이지성 작가님이 너무너무 강추하는 책이어가지고 제가 샀고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배민다운 이것들 샀어요. 이건 거의 다 읽었는데, 아 사실 요즘에 배민이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뭐 단 독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율도 다시 개편한 거를 다 폐지하고 이랬는데 사과도 하고.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기업의 철학이나 이념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게끔 읽었어요. 마음에 들고 사실 나중에 김봉수 대표님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 이거 표시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는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 어,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니체의 책이죠. 프리드. 이거 이태원 클라스의 이서가 마지막쯤에 읽었던 그것도 문장도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책을 산 이유는 처음 입문할 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이걸 샀습니다. 얘네는 무엇이냐? 그냥 갱지로 된 연습장이에요. 책이건 신문이건 뭔가 읽을 때 옆에다가 노트를 하나 두고서 계속 쓰면서 읽고 있거든요. 갱지만의 이 감성 진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언제 더 좋으냐면 들려요? 어서오세요. 느낌 너무 좋아. 이거 특히 뭐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원시생 분들이나 글을 많이 써야 되는 분들, 아니면 영감을 얻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이 갱지다 글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뭘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급하게 한번 찍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손 감추고 키키 빠이. 헤이 구글, 너 지금 뭐해? 성대모사 연습 중이었어요. 성대모사 해봐 라고 말씀해보세요. 성대모사 해봐. 네가 나라 하와이. 하와이를 가기 싫어하는 장동건님을 따라 해봤어요. 너 지금 뭐해? 오늘 뭐 먹으면 좋을지 랜덤 메뉴 돌려보고 있었어요. 숯불 위에 지글지글 구워낸 돼지갈비요. 오 대박. 뭐야? 헤이 구글, 너는 여자야 남자야? 목소리는 남자 같지만 남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오. 헤이 구글, 남편이랑 싸웠어.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짱인 것 같아요. 약간 카카오보다 좀 진화된 인공지능이네? 느끼어지네요. 오, 구글의 이 뭔가 자연스러운 인공지능 개발. 반면에 카카오는 어떠냐면, 헤이 카카오, 헤이 구글. 아닌데요. 카카오인데요. 헤이 카카오. 너 구글이야? 러블이군요.